뭐 뜨거운 거라든지 뭐 산성도가 높은 그런 음식물에 노출될 경우에는 실제 그 안에 담겨있는 브롱겐 안연제 우리는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SNS상에서 떠돌아온 소문은 이제 검은색 플라스틱만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구진과 네덜란드 연구진이 시중에 파는 검은색 플라스틱 가정용품들을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뭐 암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브롬계의 난연제들이 검출이 돼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요. 한 203개에 대해서 실험해 봤더니 무려 85%에서 이제 브롬계 난연제가 검출이 됐고요. 심한 경우에는 어떤 제품에서는 최대 23,000ppm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가 나온 것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농도의 브롬계 난연제가 발견이 돼서 미국 사회가 지금 충격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냐면요. 애초에 뭐 초밥용 접시라든지 일반적인 뭐 플라스틱 용기에는 브롬계 난연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넣으면 오히려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업체에서 그걸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들어갔냐면 이게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자제품들 보면 검은색 이런 플라스틱 소재가 많이 쓰이거든요. 분명히 전자제품 내에는 난연제 쓰는 게 규정이기 때문에 난연제 성분이 충분히 이런 식기류라든지 가정용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설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아니에 다를까 실험했더니 실제 그렇게 검출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이 많이 전자제품에 쓰이기 때문에 검은색 플라스틱만 조사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SNS상에서 떠돌아온 소문은 이제 검은색 플라스틱만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기존의 색을 덮기 위해서 검은색이 가장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검은색만으로 색을 덮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런 인공 염료로 기존 색을 덮을 수가 있어요. 다만 좀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보다는 조금 더 비효율적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전자제품을 보게 되면 검은색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검은색 외에도 많이 쓰이는 걸 한번 보실 겁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재활용 시스템 과정에서 이것이 일반 가정용품 쪽으로 이런 플라스틱이 넘어가게 되면 그럼 거기에도 그럼 브롬계 난연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검은색 플라스틱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은색 플라스틱이 상대적으로 브롬계 난연제가 있을 가능성이 확률도 높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전제품, 전자제품 내에 브롬계 난연제가 쓰는 게 불법이 아니고요. 또 난연제라고 하는 게 나쁜 용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불나는 걸 지연시켜주거나 막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난연제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라도 주방 용기 이런 데 들어간다든지 배달 용기에 그게 쓰였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뜨거운 거라든지 뭐 산성도가 높은 그런 음식물에 노출될 경우에는 실제 그 안에 담겨있는 이런 브롬계 난연제가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뭐 주방용품 같은 경우는 그걸 한 번 써버리진 않거든요.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당연히 브롬계 난연제 우리는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브롬계 난연제 중에서 요새 좀 사용량이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게 뭐냐면 테트라 브로모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일명 TBBPA라고 불리는 브롬계 난연제가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평소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실제 있습니다. 재활용 시스템 과정에서 이게 보통 갈려있는 플레이크 상태로 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색깔 넣고 다시 가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틀에 맞춰 찍어내면 이제 도시락 용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먹는, 사용하는 그 도시락 용기에도 브롬계 난연제가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뜨거운 거를 노출시킨다든지 또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먹어서도 안 되는 브롬계 난연제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핵심이 뭐냐면 검은색이냐 아니냐 중요한 거라기보다 재활용 시스템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가전제품 이런 전자제품에서 식기류 만드는 그런 업계로 혹시 넘어가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